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요 애프터글로우를 가지고 나왔어요. 처음에 올 때는 진짜 색깔도 예쁘고 얼굴이 두 얼굴이라서 저는 진짜 만족해서 데리고 왔는데 애프터글로우가 얼굴이 두 얼굴이라서 엉망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도저히 이 나무를 받쳐놓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이게 햇빛에 계속 내놨는데도 계속 이렇게 치마를 입고 막뭐 아이들이 뭐 중구난방으로 자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어떤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할것 같습니다. 이게 한 개라면 좀덜할 텐데 이게 얼굴이 두 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다 나무를 일단 뽑고요. 막 여기저기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이파리도 막 떨어지고 이파리도 꺾어지고 막 그러네요. 얼굴이 이제 두 개라서 이렇게 이쪽에 하나 얼굴 큰 얼굴 하나 있고요. 여기 이제 두개 얼굴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막 제멋대로 자라는 거예요. 얼굴이 두 개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위로 모아줘야 되는데 두 개라서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하기 힘든 것 같아서 아예 포기 나누기를 해주려고요. 옆에 하나를 적심을 해가지고 요 옆에다가 다시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두 개를 몽땅 빼가지고 다시 한번 심는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쌍둥이인데 쌍둥이가 한 몸이 돼가지고 요거를 따로따로 나눠서 편하게 살도록 해주려고요. 네, 쌍둥이 한 몸을 두 몸으로 수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요 이제 큰 아이는 그냥 놔두고 요 조그만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를 좀 적심을 해야 될것 같아요. 큰 아이는 그냥 놔두고 작은 아이 몸은 요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요 정도고 요거는 이제 큰 아이 몸인데 작은 아이랑 큰 아이랑 이렇게 따로 포기 나누기 내지는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면서도 이게 막 잘라지네요. 제멋대로 막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네. 그러면 한번 적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우, 얘네들 이파리 다 잘라지네. 애프터글로 살 때는요, 두 개짜리 얼굴을 사면 안될것 같아요. 한 개짜리 얼굴을 사세요. 요것도 경험입니다. 일단 요거를 뿌리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뿌리 뽑아서 예쁘게 한번 잘라볼게요. 뿌리를 뽑았습니다. 네. 완전 치마를 입었죠. 네, 요거를 적심을 해주겠습니다. 옆에 여기 아이가 하나 나왔는데, 요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둘다 힘들어하네요. 네, 여기가 이제 가위로 자르기에는 요게 지금 너무 아주 붙어 있어 갖고요. 요 칼을 다시 소독을 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도려내듯이 한번 도려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도려냈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자라지를 못하고 어디로 길을 갈지를 몰라가지고 자꾸 이렇게 부러져요. 나뭇잎들이. 그래서 요거 다시 큰 거는 이꾸지도 해주고요. 뽑아서 다시 심어주겠습니다. 여기. 똑바로 자라지를 못하네요. 이렇게 똑바로 자라야 되는데 이거 다시 심어줄 거고요. 이것도 큰 것도 수형을 제대로 못 잡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예쁘게 심어보겠습니다. 제멋대로 자라던 아이들이 이제 이 아이들도 이렇게 햇볕을 보면 오므라들면서 자라겠죠? 잎 하나는 떼어주겠습니다. 이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단행을 해줘야 돼요. 요거부터 큰 거부터 한번 심어 볼게요. 심었던 자리에 그대로 심어 줍니다. 이게 분갈이 한지 얼마 안돼 가지고요. 좀 덜어내고 심어 줄게요. 이쪽이 앞쪽이니까 앞쪽으로 이렇게 해서 뿌리도 조금 더 정리를 해 주고요. 뿌리는 아주 튼튼하고 요 아이도 굉장히 튼튼해요.
처음에 와갖고 보라색으로 엄청 예쁘게 물들었던 아이인데 햇빛에 내놔도 이렇게 막 제멋대로 자라네요. 이제는 제가 옥상 정원을 만들었으니까 옥상 위에다 올려놓고 아주 수영을 예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가운데다 이렇게 심어주겠습니다. 요거는 좀 다른 데다 심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걸 좀 넣어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에 아이로 인해서 아이들이 삐뚤빼뚤 자랐던 아이들을 다시 나무를 좀 꽂아가지고요. 예쁘게 수영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한번 자라보게 하겠습니다. 햇빛에다가 짱짱 달구고, 물도 좀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부터 물을 안 주고 이제 햇볕에 달달 달구고 하면요. 이 아이들이 수영이 제대로 돌아올 거예요. 이렇게 이제 수영을 예쁘게 잡아줘 봤고요. 네, 복도 깔아가지고 이제 내일부터 옥상에다가 달달 한번 달궈 보겠습니다. 달달 달궈서 나중에 예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거 옆에 있는 거는요. 요거는 여기다 심으면 또 수영이 또 망가질 것 같아서 요거는 또 따로 조그만 화분에다가 심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몇개 띄어진 아이들은요. 잎꽂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예쁘게 나중에 다른 데다 심어가지고요. 아, 요 모습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애프터글로우를 예쁘게 수영 잡은 모습. 여기다가 이제 복도 깔아가지고 예쁘게 햇볕에 달달 달구겠습니다. 복도. 여기다 복도를 좀 깔아주고요. 진짜 힘들게 자랐던 것 같네요. 옆에서 두 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애프터글로우 예쁘게 수영을 잡아보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날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